1996년에 사제서품 받으신 22분의 신부님들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을 제외하고 오늘 20분의 신부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하신 신부님들께 교구장님께서 은경축 기념 제의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신부님들부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성우 요셉 신부님, 이계우 베네딕토 신부님,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 최일광 라파엘 신부님, 김평만 유스티노 신부님,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님, 이남 이나시오 신부님, 이윤헌 아우스티노 신부님, 전명철 안드레아 신부님, 최철영 베드로 신부님, 강재흥 요셉 신부님, 배상도 필립보 신부님, 한상웅 알로이시오 신부님, 천만성 사도요한 신부님, 류시창 베드로 신부님, 홍상표 바오로 신부님, 이승주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님, 김승호 안드레아 신부님, 강혁준 아우스티노 신부님. 이상 오늘 20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은경축을 맞이하신 신부님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선 교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경축 맞이하는 신부님들, 우리 명동성당뿐만 아니라 동중서 모든 신부님들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리라 믿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크게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1996년 7월에 서품을 받고 또 25년간을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온 우리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경축을 맞는 신부님들은 각자 25년 동안의 짧지 않은 그 사제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의 섭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 시련과 고통,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역사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게 됩니다. 25년 전 주님께서 신부님들을 이끄시어 그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또 신부님들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제로서 또 가난한 이들의 보호수로 봉헌한 25년 세월처럼 신부님들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 전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경축을 맞이한 우리 신부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또 하느님께서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주시며 정말 새로운 앞으로의 그 삶,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년 서품 신부님들 대표로 이승주 대권 안드레아 신부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996년에 사제품을 받은 사제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올리게 된 이승주 대권 안드레아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구장님과 주교님들, 교우님들과 수도자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신부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인사 말씀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동기 신부님들께도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도 올라가고 한 시대에 은경축을 지낸다는 게 다소 민망하고 겸연쩍은 일이지만 이런 기회에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80년대 후반에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수동 타자기를 덜컥대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4벌식이 좋다, 2벌식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그 이후에 전동 타자기, 워드 프로세서, XT, AT, 286, 386, 486, 펜티엄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은 손안의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카톡을 안 하는 사람이 딱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사경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우리 주교 스테파노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저희 주교 니콜라오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사제직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제직에 걸맞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이계호 신부님이나 배상도 신부님, 강재영 신부님의 머리카락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내주셨고 게으르고 불충하게 살아온 저에게서는 얼마 안 남은 머리카락마저 송두리째 아삭하셨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저희가 앞으로 25년을 살아서 금경축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단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남은 시간들을 저희가 명실공히 중견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한건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국내 사제서품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에 서품을 받았다는 자그마한 내부적인 숫자 부심을 안고 살았었는데 그 세 분의 신부님, 뭐 1호, 2호 신부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지만 별로 스포트라이트 받으시지 않았던 그 세 신부님들이 이제 종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가톨릭 한국 천주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묵묵하게 그 공인된 한국 천주교회 시기를 열으셨던 선구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도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명감을 한 번쯤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제 25년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길들이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도 좀 먹었고 하니까 이제는 어깨에 힘주면서 고집 좀 부리고 이렇게 꼰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에겐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살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시류에 양합하면서 인기를 구가하는 인싸 신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무 수행을 마치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여가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이런저런 덕후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려고 노심초사에서는 사목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길 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맛있는 빵 같은 유용한 사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동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또한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모두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가로 성가 300번 사제의 마음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